7장. 지금은 충칭시에 속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충칭 인근의 소도시였던 곳인데요. 임시정부 요인과 그 가족들은 일단 이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투차오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당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공장지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 여기는 그 충칭의 이제 남쪽 한 25km 떨어진 투차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임정 요인 가족들이 거주했던 공간이었어. 지금은 그 당시 집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한인들이 여기에 이제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비석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근처에 지금 아마 비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저쪽에 있는 것 같네. 저 안쪽에. 아, 이게 잘 보이지도 않겠다. 야, 이게 잘 모르고 오면. 지금 주변에는 뭐 그 당시 집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집은 뭐 그 당시 집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면 한글로 한인 거주 예터라고 지금 써 있고, 우리가 뭐 독립운동 관련된 유적지를 갈 때마다 뭐 반복해서 느끼는 거이긴 하지만, 이곳은 상당히 의미 있는 공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류저우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이제 치장 거쳐서, 치장에서 조금 1년 넘게 머물던 임정 요인 가족들이 이제 충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당시 충칭은 일본군의 공습이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가족들이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임정 요인들 일부만 충칭 시내에서 살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투차오라고 하는 충칭에서 남쪽으로 한 20여 킬로 떨어진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았다고 그래. 지금 여기 오면 우리가 되게 상상하기 어렵긴 한데, 당시를 그 기록한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나 봐. 우리나라 산천을 떠올리게 할 만큼. 그래서 앞에 이제 화탄계라는 물도, 강물도 흘렀는데 거기도 굉장히 깨끗했다 그러고, 바로 먹을 수도 있었다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밭도 일구고 그랬다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거의 흔적이 없어. 이런 조그마한 비석만 하나 남아 있으니까 되게 좀 아쉽긴 해. 임정 요인들이 그렇게 피란을 오던 시기에도 투차오에서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날 만한 것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유치원을 또 개원을 한다고. 그 상하이 시기에도 인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창샤에서도 잠깐 또 학교를 만들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여기는 심지어 유치원까지 세워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쳤던 거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따로 가르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우리말을 갖다 가르치고 우리 역사를 가르쳤던. 시장에는 또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서고 이동령 선생이 거주했던 집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데 한번 보자. 이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고, 강에 이쪽 좌측으로 거주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쪽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 지금 여기가 아파트고. 저기도 지금 아파트고, 여기가 지금 공터인데, 지금 있을만한 공간은 그러면 지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뭐 지금 아주 옛날 건물처럼 보이는데, 저기 저 사진에서 봤던 거랑 같은 것 같은데,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여기저기 아파트가 올라가는 재개발의 와중에도 잘 보존해 놨네요. 주변 상황을 보니까 옆에 있는 큰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선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를 재개발, 이런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재개발을 이제 하려고 했고,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거주했던 공간이니까 보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아마 주변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공원처럼 지금 남아있어. 서고 이동령 선생은 우리 임시정부도 그렇지만 우리 독립운동사 전체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서고 선생은 우리가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을 당하면서
어떤 본격적인 국권 필타의 시기에 네. 신민회라고 들어봤니 혹시? 네. 역사 시간에 배우지. 그 신민회의 비밀 결사로서도 활동을 하시고 만국이 된 이후에는 서간도로 넘어가서 우당 이회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경학사, 신흥강습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거든. 네. 그때 신흥강습소 소장을 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는 또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이 우리 또 독립운동의 중요한 근거지였거든. 네. 또 그쪽 가가지고 어떤 민족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셨고 1919년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는 또 거기에 직접 참여하셔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하셨어. 그리고 나중에는 주석도 몇 차례 역임을 하셨고 1940년 치장에 있을 동안에도 백범 선생은 부주석이었고 네. 서고 이동령 선생이 주석이었거든. 근데 바로 이 치장에서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 아마 서고 이동령 선생은 아무래도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죠, 우리 독립운동사에.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고 또 그분이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이곳에서 눈을 감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통합하라. 이제 통합해야 된다. 서고 이동령 선생의 유언대로 백범 김구와 약산 김원봉은 1942년 충칭에서 마침내 좌우 합작을 이뤄냅니다. 백범이 임시정부의 주석을 맡고 김원봉은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에 이어 지금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군무부장에 올랐습니다.